사사건건 민주당뿐이 아니고 이 종편에 나오는 좌파 패널들도 뭔가 불리하면은 총선 민심을 이야기합니다. 총선 민심이 이런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.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.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민심은 변하는 거죠. 민심이 변한 겁니다. 거의 9% 포인트를 국민의힘이 더 자, 윤 지지율 석 달 만에 30%대 중반 상승. 국민의힘 42.1%, 민주당 33.2%. 어디 조사인가? 리얼미터입니다. 리얼미터.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상승해서 약 3개월 만에 30% 중반대를 회복했다. 30% 중반.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겁니다. 국정수행,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4.5%. 지난 금요일에 이 갤럽 조사에서도 29%가 나와서 총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됐는데 이 역시도 34.5%도 총선 이후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최고치입니다. 자, 조사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. 나토 순방, 그때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순방을 다녀왔죠. 그리고 그 나토 가기 전에 하와이에 들러서 아시아, 태평양, 인도양 그 미군 사령부를 방문을 하고 또 나토에서 개별 정상회담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했죠.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집어냈고 기시다와 한일 정상회담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체코의 이 원전 엄청난 수주를 했죠. 24조 원어치든가요. 수주를 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34.5%는 지난주 조사보다 2.2%포인트 올랐고 4.10 총선 이후 20%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차츰 올라서 최근 30%대 초반대를 회복을 했습니다. 그 순방 성과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30%. 리얼미터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.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과시화된 외교 성과 그리고 여당 전당대회 경쟁 격화 등으로 지지율 결집 기제가 활성화됐다. 여당 전당대회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만 어쨌든 거기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정당 지지율 조사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이 4.1% 오른 42.1, 민주당은 1.8% 내린 33.2, 그러면 양당 간 격차가 8.9%포인트죠. 10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. 뭐냐면은, 그때 4.10 총선 때, 국회 의석차는 민주당이 그 170, 국민의힘이 108, 그리고 이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났죠. 그런데 그때 실제로 이 지역구에서 득표율 격차는 5%포인트였죠.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 의석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다고 사사건건 민주당뿐이 아니고 이 종편에 나오는 좌파 패널들도 뭔가 불리하면은 총선 민심을 이야기합니다. 총선 민심을 어기겠다는 것이냐. 총선 민심이 이런데 민주당이 무슨 뭐 검사들에 대해서 뭐 탄핵을 발의를 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.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막 하고 막 밀어붙이고 정청래가 그 법사위에서 안하 무인격으로 제복 입은 군인들에게 퇴장하라 뭐 금방지다 뭐 이런 막 외치고 이 최상병 특검법 다시 재발의해서 밀어붙이고 그리고 심지어 국회 이 상임위원장 18개 다 가져갔었죠. 그리고 그 알짜배기 그동안 소수당 몫으로 또는 여당 몫으로 했던 이 국회 운영위원장, 법사위원장 정청래 가져가서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가방위원장, 방송 장악을 위해서 MBC 자파방송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총선 민심입니다. 총선 민심 어겼거냐. 총선 민심이 이 민주당에게 이렇게 그 쏠렸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.
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.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.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민심은 변하는 거죠. 민심이 그때그때 변합니다. 그러면은 민심이 안 변한다면 대선 민심은, 대선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것이죠. 0.7%포인트 차이라도. 거기도 뭐 5%포인트 차이죠, 총선도. 그러면은 대선 민심을 계속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민심이 안 변한다면. 그런데 민심이 계속 변하죠. 계속 변합니다.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이 다수 의석을 가져가고 나서, 그 다음에 일방 통행식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, 심지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뭐 탄핵하고, 뭐 특검하고, 막 이러고 있으니까 민심이 변한 겁니다. 민심이 변해서 지금 이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 거의 9%포인트를 국민의힘이 더 지지를 받고 있죠. 그러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다 까먹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다 까먹었습니다. 까먹고 없는 민심을 가지고 총선 민심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. 밀어붙여.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. 자, 그래서, 총선 민심은 뭐 그때 실제로 5%포인트 차이로 뭐 수출에 나타났으니까 5% 정도 이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도 지금은 민주당이 그 5% 다 까먹고 더 까먹어서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 거의 뭐 10%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는 걸 이재명은 억지로 무시를 하면서 계속 이 총선 민심 하는데 총선 민심은 5%포인트 이긴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 다 까먹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이건 리얼미터 조사인데 저 갤럽이나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 민심은 없다.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